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Amphion MDR-F460 블랙박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성품 먼저 볼게요. 보면은 쿠폰번호 있어서 Amphion 365 방문장착권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설명서, 그리고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네, 블랙박스 이렇게 있네요. 블랙박스 앞쪽에 렌즈에 덮개도 덮여있고, 사용할 때는 벗기고 해야겠죠. 뒤쪽엔 넓은 화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되겠죠. 전원 들어가는 부분과 리어 카메라, 그리고 GPS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GPS가 있고, 상시 전원 연결을 하기 위한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들어있네요. 64GB가 들어가 있어요. 리어 카메라, 뒤쪽에 이제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치할 수 있는 부분, 네, 접착제 붙이는 부분과 이제 앞쪽에 있는 블랙박스와 뒤쪽에 있는 리어 카메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해요. 그럼 한번 실제 설치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Amphion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GPS도 연결하고 리어 카메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설치는 뭐 서비스 이용하면 되니까 설치는 어렵지 않으니까, 물론 직접 설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딱 중앙에 맞춰서 제가 설치를 했고요. 메뉴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저는 켜진 상태에서 바로 녹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는 켜거나 끌 수가 있고요. 지금 녹화된 거를 재생하는 게 있고, 메뉴 들어가 봤는데 메뉴가 상당히 심플하게 됐습니다. 보면 동작 설정과 저장 설정, 환경 설정, ADAS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 다시 또 백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나 봐요. 주행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메뉴로 들어가서 동작 설정에 보면은 주차 녹화가 있고요. 주차 녹화에 타임랩스가 있네요. 지금 타임랩스를 이용하면 타임랩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트 비전을 지금 사용하게 됐고, 자동 종료 전압이나 이런 거 표시되어 있어요. 최대 녹화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뭐 배터리가 완전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민감도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큐리티 LED가 있는데 이게 전멸돼 있네요. 그리고 저장 설정, 지금 보면 상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영상 저장 방식은 화질 최적화, 용량 최적화로 하면 좀 용량을 길게 쓸 수 있도록 길게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메모리 포맷도 있네요. 환경 설정 들어가 보면 뭐 소리를 지금 제일 높게 놨고요. 시간 날짜 맞출 수 있고, 시스템 정보에서는 시스템 정보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도움으로 가서 주행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ADAS가 있는데 이거는 GPS가 있어야 동작을 해요. 그리고 차선 이탈 알림, 동작 속도를 지금 60km로 했고요. 앞차 출발 알림도, 안전 운전 알림도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화면 맞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맞추도록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자동차 차선이랑 이 저쪽에 도로랑 중앙 이렇게 맞추게 돼 있는데, 이걸 처음에는 초점이 지금 밤이라서 조금 안 맞고 있는데 저 부분을 맞추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줌을 당길게요 조금. 근데 지금 보시죠, 줌을 이걸 맞춰서 놓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쭉 다 살펴드렸는데 다 됐어요. 일단은 주차를 했을 때 그 타임랩스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 좀 볼까요?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주차 녹화가 시작되고요. 시큐리티 LED가 켜지면 네,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녹화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주차 중일 때 타임랩스를 녹화하도록 해놨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기능인지 보니까 지금 녹화가 됐죠? 이걸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 이게 좀 길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는 한참 봐야 되는 영상인데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녹화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타임랩스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은 지금 안전하게 지금 보조석에서 앉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보면은 지금 밤이라서 초점이 좀 잘 안 맞는데 영상은 좀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밤에도 ADAS가 적용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뭐 막혔다가 안 가거나 하면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ADAS를 켰는데요. 그 가이드가 있어요. 빨간 선은 이제 본인 앞쪽 부분에 맞추게 돼 있고요. 이걸 맞추면은 이제 차를, 앞쪽에 있는 차를 인식을 해서, 만약 차선 이탈을 하거나, 뭐 앞차가 출발했는데 뭐 출발하지 않고 있다면은, 알림을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뭐 동작 설정 이렇게 돼 있고, 아주 간단하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성능 좀 괜찮은 제품. 연결도 좀 간단하고요.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 명절 때도 뭐 운전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블랙박스. 네,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블랙박스는 하나 있는 게 좋다고 하죠. 네, 이런 블랙박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